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고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띠리. 전라도 사투리의 모든 것. 전라도요? 네. 난 전라도가 뭔지 경상도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 아, 나도. 자, 짧게 빠르게 얘기해드릴까요? 전라도 어디 있는지. 네. 군산, 김제. 어? 우리 군산 갔다 왔잖아. 아, 맞네. 포, 아, 목포는 한국. 순장, 순창. 전라도가 요리 맛이 있는데네. 그 아래쪽에 있지, 아래쪽에. 부산 왼쪽에 있는가?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래 있어. 그래, 네. 죄송합니다. 왼쪽입니다. 진짜 우리 서울촌놈이야. 몰라. 이게 서울촌놈이 아니고 사실 상식이 딸리는 거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해. 그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지리 안 배웠어요? 지렸죠, 그때는. 그쵸. 팬티에다 오줌 지리고 있을 때 지리를 어떻게 배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 어, 지금 지렸죠. 전라도 사투리 아는 거 뭐 없어요? 간단께! 간단께롱! 깨롱깨롱! 맞아? 거시기가 뜻이 뭘까요? 거시기의 뜻은 모든 게 될 수도 있어요. 응. 야, 너 거시기? 오늘 거시기 했냐? 거시기? 아, 거시기. 거시기가.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했지.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어. 몸풀기. 자, 일단 그 전에 퀴디가 어디 출신인지 얘기해줘요. 저는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그만 좀 해라. 를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그만 혀라! 비슷한데? 다른 느낌이에요. 그만 혀라잉! No. 그만 좀 혀. No. 뭐예요? 하다 앵같이 좀 해라. 좀 이런. 하다 앵같이 좀 해라. 자, 다음. 정말 괜찮아. 이거를 사투리로 하면? 아, 정말 괜찮여. It's okay. That's enough. 정말 괜찮아는 암시랑 더 안 해. 에? 암시랑 더 안 해. 암시랑 더 안 해?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가요? 네,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은 제2회 전라도 사투리 경연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오케이. 끼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싹 듣고 오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갑니다. 9월 17일 반갱일 날이 해끼오를 때 좋다가 해른 참에 쪼까 꾸무럭댔다. 시향지대로 애가집을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잔차 타고 쪼만친 팽랑거리 뒷째로 뽀로록 가세 불고 우리 엄마는 쑤시오고 오보조고 한차대기 이고감시롱 땀으로 매를 감고 뻘떡기하고 세비를 재금 잼맸는디 기적 싸목싸목 기어가제 백년시 초래 방정을 떨더만 기억나고 양신한 너무 가시네 꼴배실케 연결됐어. 아, 야, 재밌네 근데. 무슨 할만하네. 제가 이거를 말한 그대로 한번 써봤어요. 네. 이거를 보시고 오케이. 풀이를 해주세요. 오케이. 아, 오케이. 이러면 좀 알지 그래도. 방갱일 날이 해껴 오를 때 좋다가 해껴 오를 때 좋다가 뭘까? 해껴 오를 때 좋다가 시향 지내러 와서 시향이 제사예요. 제사 정확히 제사지. 알아요. 제사지. 제사 음식을 훔치러 훔치러 갔었어? 어. 아, 무슨 직업이 실패야? 뽀로록 뽀로록이 뽀리러라는 거. 와. 우리 엄마는 아버지의 옆구리를 계속 쑤셨어요. 쪼고 하고 한차 대기 훔치고 있을 때 차로 대기했다는 거지. 한차 대기 한차로 대기하다가 이거 감시롱 땀으로 나오잖아 이제 앞뒤가 전후가 나오잖아. 감시를 보다가 감시를 하다가 땀으로 맥을 감았어. 힘든 거지. 아, 감시하다가 훔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 애욕질을 했대. 욕질을 했다는 얘기지. 꼴보기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했다네? 욕질을? 패드립이야? 이 아줌마 참 실수하네. 혜진이가 경찰에 걸렸어. 기억나고 싫게 기억 안 납니다. 영남 한때 깨하고 자빠졌네. 이 배째라고 자빠졌다는 거지. 나는 길게 읽었잖아요 지금. 중간에 놓쳤어요. 여기가 어딘지 어려워. 아예 못 알아듣겠어. 근데 이거 조금 옛날 분들이 하는 그런 사투리. 요즘 전라도는 안 그러죠 또.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죠? 네. 그 이런 사투리가 나온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사투리 쓴다 이제. 많잖아요. 안 많잖아요. 요즘 사투리 쓰는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드라마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야, 니가 벌써 뭐 한다, 처먹고 XXX이요! 와, 여 처가냐면 XXX 좀 벗어? 니가 오늘 나한테 뒤졌어. 확 창자를 빼갖고 젓갈 담가불란께. 아, 꽈드가 꽈드지 그냥! 뚫린 주둥아리라고 아무나 쳐넣냐? 나가 오늘 그 아가리다 확 청산가에 부여볼게 싶게 일로 와. 실제로 이래요? 그 유명한 게 있는데 전라도는 여기 좀 창의적이에요. 여기 우리처럼 약간 무지막지하지 않구나. 약간 개연성이 다 있구나. 약간 구체적이죠 상황은. 한번 전라도라고 생각하고 억양을 살려서 한번 해보세요. 해봐 시작. 이 머리카락을 다 뽑아가지고 빗자루를 만들어버릴라. 니 젖꼭지를 떼가지고 건포도 빵을 만들어버릴라 그냥. 어? 니 손톱을 다 뽑아가지고 키보드 판에다가 해가지고 뭐라는 거다. 이 빨을 다 뽑아가지고 씨 그냥 씨.
빗자루를 써볼라. 고추를 팍 떼다가 개불 회를 만들어 먹는 거다. 너 진짜 조사받는다. 너 자꾸 그럼 조사받으러 가본다. 너 경찰 조사받는다. 전라도 사투리도 배우고 전라도 욕도 배워봤는데 뭐 어린 친구들 똑같고 어른 친구들도 똑같고 욕은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한번 따라해본 거니까 지역별 사투리 저희가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전라도인들만의 사투리가 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게 전라도로 인사합시다 우리. 가랑깨롱. 조사블라잉. 네 좋아요 안 누르면 조사분다. 댓글 쓰라잉. 조사블라잉. 그랑깨롱. 사투리들 케첩을 다 짜볼라. 뚜껑을 따가지고 오므라이스에 다 쪄볼라.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